만났을 때 모의사 점수가? 한 60점 중반. 60점대였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란 대로 해서 일주일 만에 6월 모의평이 네. 80점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거의 7월 10일에 모의사 점수가? 교육청 모의사 점수가? 84점. 84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봤던 그 EBS 수능 완성 모의고사가 97? 좀 더 크게 97점이요. 97점이요. 그러면 결과 10일 정도 안에 대략 10일 정도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커다란 변화가. 7월 모의고사 볼 때 얼마 나왔죠? 80점대가 나왔죠? 네, 80점대. 그리고 또 10일 안에 또 사선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이 됐어요? 90점대. 93이 나왔죠. 네. 정확하게. 그 뒤안에 또 내가 하라는 7월 모의사가 80점. 80점? 예. 그리고 그때 80점 맞고 나서 한 1주 반? 2주 된 거지 되냐? 네. 2주 만에 나온 3월 때 모의평가가 90점. 그치. 개체로 봤을 때. 예. 듣기평가 다 합쳐서 90점. 예. 10점이 오른 거잖아. 네. 근데 질적으로 10점만 오른 건 아니지. 시간이. 시간이? 그니까 10분 줄었나? 예. 그러니까 7월 때는 그거 찍었던 문제들 많거든요. 막 해석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다 해석 되는데 뭐 별표 친 거 틀리거나 아니면 그러고 10분 넘게 남았죠. 그러면 나를 만났을 때 점수가 몇 점이었지? 53점이요. 53점.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모의고사 봤죠? 네. 그래서 몇 점 나왔어요? 70점. 70점대가 나왔지. 그래서 대략 한 20점 가까이 네. 올랐다가 봤었죠 우리가. 교육청 모의사 72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주 반인가 지나서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몇 점 나왔죠? 100점이요. 100점 나왔죠. 네.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우리가 됐을 대략? 그때 점수가 7월 모의 점수가 84. 4 나왔지. 네. 근데 이번에 봤던 사설 모의고사가 94. 대략 10점 오른 거네. 네. 시간은 어땠어요? 시간은 7월 달에는 딱 맞고 이번에는 그래도 대성 모의고사는 5분 정도 남았어요. 점수도 오르고. 네. 근데